국회통뉴스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국내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자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 방일 이후 지속해서 일본 측이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해오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의 방일 이틀째인 17일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접견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날 보도했습니다. 해당 언론을 통해 국내에서도 후쿠시마 수산물이 정말 수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면서 대통령실은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언론 플레이인지 재탕인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언론이 그에 보완 해동할 필요가 있느냐며 오염수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고 객관적 과학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지만 한일 양측 간에 대한은 비공개로 한 채 후쿠시마 수산물이 들어올 일은 결코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이 같은 내용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외교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규리 기자였습니다.